와, 망초나물이 이렇게 커요. 저 망초 이거 나물 무침 먹고 싶어요. 지금 이맘때 최고 맛있거든요. 와, 크다. 와, 진짜 크네. 아, 요즘은 다듬기는 좀 힘들어요. 근데 요즘이 진짜 맛있거든요. 좀 뜯어서 한 접시 먹어볼게요. 근데 망초나물은 개체가 커서 금방 뜯어요. 몇 개만 뜯으면 한 접시죠. 와, 이거 보세요. 하나예요. 하나. 우와, 냉이 좀 봐. 세상에. 이거 망초 무침에 냉이도 좀 섞어도 되거든요. 같이 뜯을게요. 그냥 너무 크니까 그냥 가기가 아깝네요. 어떻게 냉이가 여기 이렇게. 우와, 이렇게 뭉탱이 냉이 보셨어요? 와, 한 군데서 몇 개가 난 거야. 와, 그냥 이거만 한 접시예요. 세상에, 너무 안타깝다. 저는 이렇게 나물을 금방 뜯는데 이걸 없어서 맛을 못 보시고 계시니. 아, 일단 다듬는 건 가서. 우와, 하나가 이렇게 커. 세상에, 세상에. 하나가 이렇게 크니 뭐 한 세 개만 뜯으면 한 접시 아니겠어요? 우와. 와, 이거 겨울을 난 이 망초나물이 지금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. 와, 크다. 망초나물 뭐 금방 뜯네요. 한 접시거리는 뜯었어요. 나물 뜯기가 이렇게 쉽나요? 가서 망초나물 맛있게 무쳐볼게요. 와, 맛있겠다. 빨리 먹고 싶어. 안녕하세요,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제가 들에 나갔다가 망초떼나물을 뜯어 갖고 왔어요. 개망초나물. 그거 요즘 시점에 그 고추장에 이렇게 살짝 무쳐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. 냉이하고 망초떼하고 섞어서 지금 뜯었는데, 아, 이제 다듬으려면 좀 힘들겠어요. 망초떼 하나가 이렇게 커요. 그러니까 금방 뜯죠. 뒤에 이렇게 자르시면 이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. 망초떼 나물이 이렇게 이렇게 다 갈라져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똥잎 떼시면 돼요. 하나씩 갈라가면서. 요 뒤에 여기 뿌리 있는 데를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돼 있어요. 다 갈라서 다듬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제 망초나물 다 다듬었어요. 아, 나물 먹기 쉽지 않아요. 요거는 개망초나물 다듬은 거고요. 요거 제가 냉이 뜯었던 거. 이제 뿌리가 샜어요. 이파리만 이렇게 뜯었고요. 요 같이 데쳐서 나물무침 할 거예요. 여기 보세요. 버려지는 게 더 많죠? 아이고, 이거 보세요. 아, 이거 보세요. 다듬은 거랑 버리는 거랑 반반이죠?
방초나물 들어갑니다. 어우, 많아요. 나눠 먹어야죠. 대파, 마늘, 소금, 요리당, 고춧가루, 고추장, 참기름, 깨. 오늘은 좀 양이 많아요. 나눠 먹으려고 좀 많이 했어요. 개망초 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제가 냉이도 좀 뜯어서 지금 섞었거든요. 같이 먹어볼게요. 망초나물이에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망초나물은 많이 먹어봤어요. 할머니가 이렇게 얼음 눈이 녹고 그 봄이 되려고 할 때 꼭 이걸 뜯어다가 무쳐주셨는데 그 맛이 굉장히 기억에 좋았거든요. 맛있는 거 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. 요 나물만큼은 어렸을 때 먹어봤거든요. 와, 나물 맛있어요. 이 망초나물이요,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. 그 향도 좋고요. 나물 정말 정말 환상이에요. 여러분들 요즘에 그래 망초나물 진짜 많거든요. 꼭 드셔보세요, 꼭. 아, 이거 강력 추천이에요, 망초나물. 아우. 저 이거 밥 비벼 먹을래요. 와, 진짜 맛있다. 나를 많이 넣어야지. 다 비볐어요. 얼른 먹을게요. 나물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. 오늘은 계란후라이 안 해도 돼요. 나물 너무 맛있어요. 혼자 먹기 정말 아까운 맛인데. 여러분들, 제가 망초나물은 어렸을 때부터 먹어본 나물이거든요. 요즘 시점에 망초나물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꼭, 꼭 드셔보세요. 굉장히 맛있어요. 들판 나가시면 망초나물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. 꼭 뜯어다 맛보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